안녕하세요, 도도다육입니다. 어제 그 창철화에 대해서 2탄으로 올려드린 영상에서 보면 창이 처음부터 신생아 때부터 철화로 생기면서 입장이 따글따글따글하게 작고 동글하게 자라는 그런 창철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렇게 단 노제트 하나인 그런 아이에서 창 성장 변이를 일으켜서 창 설화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내용을 어제 2탄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3탄으로 창 아이가 성장점 두 개가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는가 하는 이 모습을 잠시 성장해 온 아이를 보면서 성장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요. 지금 보이는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. 이 아이는 원래 작은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성장점이 두 개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잘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큰 화분, 50cm가 넘는 화분에 옮겨 심어줬어요. 철라는 성장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잘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. 그 대신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밀집도도 굉장히 높잖아요. 따글따글따글따글하게 입장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준다면 물 관리하고 난 다음에 통풍 관리 특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. 특별히 그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요. 이 아이들이 습해질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빽빽하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서 물을 머금고 있으면 습하고 습하게 되면 물웅병이 온다든지 훅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물 관리를 특별히 잘해 주셔야 되고요. 지금 성장점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. 성장점이 두 개로 자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쪽,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성장이 양쪽에 성장점이 있는데요. 이 끝에 자, 왼쪽에 있는 성장점 끝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. 만약에 이 아이가 성장을 하다가 이 그릇이 화분이 좀 작다든지 하면 자기 몸을 S자로 이렇게 꼬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자,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도 이렇게 끝에 성장점이 있어요. 끝에 있는 성장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다가 지금 화분이 또꽉 찼잖아요. 이게 50cm 되는 정도 화분인데 이렇게 또꽉 찼어요. 그러면 또 화분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자기 몸을 S자로 자꾸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화분에 꽉 차서 이렇게 자기 그 몸의 형태를 이쁘게 용두사미, 뭐 용모양, 용트림, 그런 모양으로 아마 만들어 나가게 될 거예요.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점이 양쪽에 두개 정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. 두 개, 철화는 두개 이상이죠. 성장점이. 네, 지금 이 아이로 봐서는 성장점이 두 개인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항공사슬을 보게 되니까 항공사슬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. S자로 구불구불 깔끔하고 정갈하고 아주 예쁜 모양이에요, 이거는. 그쵸? S코스. 정말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, 하여튼 이 창은 제가 볼때 최소 두 개인 것 같은데요. 두개 이상인 것 같긴 한데, 저는 두 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. 창철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. 별로 정스럽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. 근데 혹시 이거는 그 용모양 같아서 불교를 하시는 분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호불호가 센 창철화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이 아이를 에보니 철화를 보면서 생장점이 두 개를 가진 우리 에보니 철화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철화들은 성장점이 최소 두 개입니다. 최소 두 개. 두 개를 가지고 양쪽으로 성장해 가면서 분열해 가면서 뭐 수도 없이 많은 성장점을 가지게 됩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 도도다육이 그 창, 철화, 성장점 두 개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?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립니다.